일단은 11번. 우리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면, 일단은 콤마 여부부터 확인하면은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지죠? 왜? 콤마 중심으로 콤마 앞은 게탈이고 콤마 뒤에 주호동사 시작되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부사구나 부사절이다. 그리고 이제 콤마가 두 개일 경우에는 콤마 앞이 주어, 콤마 뒤가 동사, 콤마 콤마 사이가 이제 게탈이다. 이런 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챙겨야 될게 뭐냐? 동사 보셔야 되죠? 동사. 동사에서 수일치, 그리고 태, 그 다음에 시제 이런 것들을 챙겨갖고 이제 봐주시면은 웬만한 거 이제 걸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도 보니까 콤마가 있어요. 그 이놈은 이제 제낀 상태에서 얘를 확인하겠죠. 자, Samantha가 was blank. Then she had ever been before. 아,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뭐뭐뭐뭐.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더 피곤했다. 뭐 이런 내용 챙기면은 되겠네요. 일단은 얘는 지금 그 부사니까 버리고 주어, 동사. 아, 이 자리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일단 동사 중에서 분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사 형태를 챙겨보면 되겠는데, 비교급이니까 tired 버려야겠죠? 이건 최상급 있으니까 버려야겠죠? B 아니면 C예요. 그죠? B 아니면 C인데 그 단어의 비교급 어떻게? more 그리고 most 이거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B, C 고민하다가 B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3음절 이상의 단어는 앞에 more나 most를 붙이죠. 3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er이나 est를 붙이는데, 이 과거분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tired러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more나 most 붙여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이야기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B.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tire가 뭐냐? 동사 형태인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돼가지고 형용사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거 챙겨주시면은 되겠고. 아까 C가 아, 그래요? 네, B가 답이에요.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